안녕하세요, 갈릭이에요. 오늘은 저희의 요즘 일상을 보여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. 이 무더운 여름을 에어컨 없이 어떻게 보내는지 생각보다 이번 여름이 매우 더웠습니다. 하지만 어제부로 장마가 끝났고 오늘부터는 비가 안올것 같고 실제로 지금 꿉꿉하거나 질척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. 제가 요즘 어떻게 사냐면 낮에는 카페 같은 데로 피신을 가고 카페에서 일을 좀 하고 그리고 저녁에 돌아와서 선풍기를 빵빵하게 켜놓고 놉니다. 날씨가 더워서 이제 장점이 있다면 제가 보통 새벽에 일을 하곤 했는데 요즘에는 낮에 일을 한다는 거. 오늘은 점심도 그냥 커피숍에서 샌드위치를 사 먹으려고요. 선크림은 듬뿍듬뿍 발라주시고요. 비비크림 닥터 자르트 이거 하나만 바르고 나갈 거예요. 사실 얘는 커버력은 거의 없는데 그래도 피부 톤 정리해주는 느낌이 있어서 그리고 메이크업을 안할수 있을 때는 최대한 안 하자는 주의여가지고 그냥 가볍게 비비만 바릅니다. 오늘 발라줄 립은 롬앤 쥬시레스팅 틴트 주주부. 저는 피글피글을 더 좋아하긴 하는데 지금 제 눈앞에 있는 게 주주부예요. 그래서 주주부를 바르겠습니다. 얘도 예뻐요. 자, 이렇게 하고 저는 그리고 이제 나가야겠어요. 제집앞 카페 가는 룩. 아, 더워요. 또 조금 움직였다고 덥네요. 아까 날씨 괜찮다고 했던 거 취소해요. 이거는 빈티지랜드에서 구매한 거고 그리고 바지는 편하게 그 슬로우핸드에서 구매한 슬랙스. 그리고 얘는 레이터 캔버스 백. 친구한테 소포 보낼 게 하나 있어서 이거까지 가지고 우체국 들렸다가 스벅합니다. 그리고 신발은 요거 신고 갑니다. 이거 신발 예쁘지 않아요? 사실 되게 편한 건 아닌데 이 쉐입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. 여기다 꼽아주시면 됩니다. 배고파요. 얼른 카페 가서 밥 먹어야지. 결코 용서할 수가 없는 일이야. 이 무더운 여름을 저와 함께하는 유일한 친구, 선풍기입니다. 그리고 옹삼. 그리고 서든 어택. 이거 엄청 크다. 오이가 들어갔네. 저 오이 들어간 김밥 좋아해요. 맛있겠다. 잘 먹겠습니다.
시간이 엄청 많네요. 오늘 짧은 영상 하나 만들었고 구독자 이벤트 했던 건 연락도 다 드렸고 그렇습니다. 오늘 짧고 굵게 빡 집중해서 했어요. 왜냐면 게임을 하려고 빡 집중을 한 거죠. 렉. 총 없어요. 어! 앞에! 스나! 죽어. 살려주세요. 아, 죽었다. 죽었다. 이렇게 있다. 네, 뺐어요. 자, 여러분, 저는 이제 집 정리를 조금 해야 할 것 같아요. 집이 이렇게 더럽기 때문이죠. 와우. 호캉스 갔다 온 거 아직도 안 치운 거 싫어? 싫어? 지금은 새벽 4시고요. 저는 조만간 촬영할 패션 하울 영상을 찍으려고 옷을 다림질하는 중입니다. 아무래도 여름 옷이다 보니까 린넨 소재가 많아서 주름이 가는 옷들이 있어가지고 다림이는 얘 코네어 핸드 다림인데 그냥 그래요. 좀 오래 하면 무겁거든요. 그게 좀 반전이에요. 근데 뭐 펴지는 건 잘 펴지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중고로 한 5만원 정도에 구매해서 잘 쓰고 있어요. 새벽 4시에 다림질하는 사람. 다음 집으로 이사 가면 핸드형 말고 스탠드형 스팀 다림이 꼭 살 거예요. 룩북 찍을 옷을 다 착장을 미리 정해놓고 이렇게 다 걸어놨어요. 그래서 요거는 내일이나 모레쯤 촬영을 하면 될 것 같고 이거 하면서 너무 더워가지고 찬물 샤워를 두 번이나 했어요. 그리고 저는 내일 Get Ready With Me를 찍을 거여가지고 그 Get Ready With Me 할 화장품까지 다 정해놓고 준비를 해놓으면 잘 수 있어요. 자, 여러분 내일 쓸 제품도 다 이렇게 선적을 해놨습니다. 이제 진짜 자야겠어. 너무 덥다. 저 원래 내일 Get Ready With Me 할 때 낮에 더 더우니까 머리 미리 조금 해놓고 자려고 했거든요. 그냥 자고 내일 머리는 산발을 하든 말든. 너무 더워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.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빠른 시일 내에 날씨가 좀 더 선선해지길 바라면서 우리 다음 영상에서 봐요.